파당금을 만들어 볼게요. 팥을 먼저 3번 씻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. 끓인 물을 버리고 팥을 헹궈주세요. 쓴맛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. 이제 파당금 재료를 슬로우쿠커에 넣어줄 거예요. 팥 500g, 물 1000g, 설탕 125g, 올리고당 125g, 소금 1/2 작은술, 슬로우쿠커에 넣어주세요. 약불에서 8시간 익혀주세요. 빨리 만들고 싶으시면 강불에서 4시간 익혀주세요. 이제 블렌더로 원하는 농도만큼 갈아주세요. 한김 식힌 후에는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보관해서 사용해주세요. 저는 만든 팥소를 학생들하고 호빵이랑 붕어빵 만들기 할 때 사용할 거예요. 만들어진 팥소는 200g씩 6봉지로 소분해서 사용했어요. 직접 파당금을 만드니까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. 파당금으로 만드는 맛있는 요리도 곧 유튜브에 업로드 할게요.